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모세의 찬양에 속해요. 우리가 같이 읽은 부분은 제가 짧게 가져왔지만 전체를 다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예요. 우리가 어쩌면 익숙하게 들어왔던 출애굽, 홍해 사건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의 군대가 막 추격해 오고 있었어요. 앞뒤가 다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길 가운데로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막 뒤쫓으려던 그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어요? 똑같이 바닷길을 건너지 못하고 모두 다 바다에 잠겨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엄청난 능력, 이 놀라운 구원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그 믿음, 그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혼란과 혼돈을 물리치고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고 또 소리 높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이 열정과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해요? 먼저는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다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그냥 바다뿐만이 아니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이 말과 그 탄자, 이들은 누구겠어요? 바로의 군대, 그리고 이 기병들을 다 바다에 던지셨으니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또 2절에서는 1절에 이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시는 바로 그 힘이라고, 그 강한 능력이라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겠다는 거죠.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찬양하겠다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앞에서 이 애굽의 군대들이 자기를 쫓아오지만 거기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나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멀게는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도 함께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속에서도 점점 커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오래전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아주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3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용사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니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여호와라는 이름 그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요, 그냥 전쟁에 참여하는 뭐 용사 1, 군인 1 이게 아니라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시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또 그치시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이 시작되기 그 직전까지 보면요, 14장에 여기에서보다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애굽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셨는지 쭉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가고 있는데 앞은 이 홍해 바다로 완전히 막혔지. 뒤는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위기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분의 권능으로 이 백성들을 구해 주셨던 거예요. 어떻게 해주셨냐? 하나님이요, 아주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상상이 돼요? 바닷물을 막 미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갈라져서 양쪽에 벽이 되었어요. 그러니 가운데에 바다에 물이 아니라 땅이 드러난 거예요. 길이 생긴 거예요. 백성들이 이 갈라진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 이 바로의 군대들은요, 여기를 막 쫓아오려고 했죠. 그런데 이 바닷물 벽이 바로의 군대가 지나갈 땐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그냥 다 잠겨버리게 만든 거예요. 이 엄청난 광경을 바로 눈앞에서 본 그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너무 놀라운데 아마 한편으로는 너무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이런 엄청난 일이 있다니.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요 그냥 두려워만 한 게 아니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찬양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구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우리가 마음껏 높여드려야겠구나. 그래서 바로 그걸 목격한 그 이때라는 말로 이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거였어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살다가 정말 중요하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대단한 일을 겪잖아요. 그런 일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라웠는지 기록을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뭐 감동을 남기기 위해서 노래나 시도 많이 지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뭐 동시 짓는 거나 노래 만들기 그런 활동을 해본 적이 있나요? 있군요. 전도사님도 있었어요. 저도 학생 때 그런 활동을 여러 번 해봤는데 꼭 그때 그런 거를 하려면 뭔가 어떤 주제를 떠올리거나 내가 경험했던 일들을 떠올려서 그걸 가지고 썼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노래나 시로 내 경험을 남기면 그게 신기하게 더 오랫동안 기억이 남고 아 맞아 그때 그랬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가 뭐 그냥 또 찬양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런 가요들을 봐도 그 노래를 지은 작곡가나 가수의 경험이 많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세상의 그런 가요들을 들을 때 조심할 거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노래들은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 세상의 부귀영화를 자랑하고 그것만 높이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을 마치 우상처럼 높여서 경배하는 그런 노래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아주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무심코 그냥 그런 것들을 듣고 따라 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경배하는 그런 가사들이 또 많거든요. 여러분 찬양과 경배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랫동안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시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우리가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바로 성경의 시편이에요. 성경에도 시편을 보면 150편이나 있잖아요. 하나님을 노래한 그 많은 시들이.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고 이 말씀으로 찬양을 지어서 부르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신들이 진짜 이 일생일대에 경험한 이 놀라운 일, 이 대단한 일을 눈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들이 체험한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노래를 남겨두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이 이걸 계속 부르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하나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그 구원을 체험하는 거에 있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고 대단했다고? 와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구원을 경험했던 이 사건들을 공유하면서 기쁨도 누리고 은혜도 나누고 또 서로서로의 믿음이 같이 풍요롭고 충만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 우리의 신앙을 더 튼튼하게 이어가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노래와 말씀을 자손 대대로 듣고 물려받는 것처럼 지금 이때를 살고 있는 우리도 여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누리고 이 믿음을 튼튼히 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로만 우리가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나에게도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만나고 체험하면서 나만의 새 노래, 나만의 새 찬양을 만들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좋겠어요. 제가 뭐 지금 생각이 났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우리 친구들이랑 언제 같이 우리의 새 찬양을 만들어봐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좋은 영감을 주시길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마음에 품고 기도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마치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지는 것처럼 이 강한 힘으로 바로의 군대와 병거를 저 깊은 바닷속으로 힘있게 던져버리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출애굽기 14장 23절에 제가 쓰진 않았지만 그 말씀을 보면 바로의 군대와 병거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막 추격해서 바다 가운데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군대의 병거 바퀴, 이 마차요, 마차. 막 말 타고 달리는 그 병거 바퀴를요,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만드셨고요. 애굽 사람들이 이제 막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 벽이 되었던 그 바닷물을 다시 흐르게 하셔서 완전히 다 물에 잠기게 죽게 만드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8절에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사람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저항할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사람이 다 무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힘도 낼 수가 없어요.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들을 가지고 이 갑옷을 입고 그렇게 쫓아왔겠어요. 얼마나 그걸 보면서 위협적으로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걸 보면서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권능 앞에서는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고 그냥 무력하게 저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애굽 군대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을 때요, 사람들이 막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막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으면서 모세한테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하고 죽게 만드느냐고, 우리가 그냥 광야에서 죽을 걸 그랬다고, 애굽 사람 섬기는 게 훨씬 나은 일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모세한테 원망의 말을 막 쏟아냈어요. 애굽에 있는 게 더 나았을 거라고, 광야에 나와서 우리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근데 모세가 그 모든 원망을 듣고 있으면서도 백성들에게 딱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행하셨잖아요. 아무리 애굽 군대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실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애굽의 강한 군대도 결국에는 이 돌을 던지시듯이 바다에 깊이 던져버리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원수를 아주 산산조각 내서 다 부숴버리고 이기시겠다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과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의 오른손, 이 주의 오른손은요,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미해요. 성경에서는요, 이 시편을 보면 이 주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와요. 또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사야 말씀에서는요,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나오기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에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처럼 이 주의 오른손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한테는 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요, 피할 곳이자 구원의 소망이 되는 크신 능력이었어요. 우리도 늘 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요, 함께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권능으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길 원하세요. 주를 거스르고 대적해서 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은요, 그냥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히 이 주를 거스르는 거는요,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교만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멸망하도록 만드세요.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애굽 군대처럼 엄청나게 화려한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가지고 막 그렇게 대단하게 보여도 결국 주를 거스르고 주님께 교만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에 아주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망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만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입는다는 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이요.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아멘.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해요? 하나님! 신들 중에 하나님 같은 신이 누구입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는 그런 신들이 있는다 해도 이런 기이한 일, 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자비를 베푸는 신은요, 사람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 지나가게 하시고 이 대적과 원수들은 다 바다에 잠겨 몰살하실 정도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완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세요. 세상에요, 신이라고 이름 붙여 말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진짜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 뿐이에요. 인간은 처음부터 지어지기를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찬양할 수 없었어도 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이 각종 신화와 신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어낸 거라고요. 이거는요, 뭐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느 민족을 보든지 다 그런 신화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이라는 거죠. 구원을 주는 건 오직 스스로 있는 자,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우리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이름이라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처럼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범죄한 자녀들일지라도 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커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모든 죄를 용서받음을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우리한테 생명의 길을 주신 거예요. 이 은혜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함께 모인 것임을 아주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해도 그럴수록 더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